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이 아이의 공부 지능이에요. 그래서 오늘 초등학교 유아 엄마들 주로 와달라고 했는데 맞나요? 네. 네. 제가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내 딸 서영이라고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그 주제가 뭐냐 하면 내가 살아오지 않은 삶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딴에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저 사람인 적이 없는데 그게 철학으로 보면 내가 보는 세상과 이 사람이 보는 세상이 정말 같을지가 궁금한 거죠.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열심히 하면 되지 어떻게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라고 하는데 그 사람 보고 달리기를 한번 잘 뛰어봐라 그랬을 때 못 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못 뛰는 이유가 뭐냐, 다리가 짧아. 일단 공부를 잘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왔는데 다리가 일단 짧아서 야, 저 사람이 진짜 100m를 12초 안에 뛸 수 있겠나가 이제 봐도 의심스러운 거겠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참 못해요. 그게 전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 음악 시험이 제일 그 내신에서 중요한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명을 암호처럼 다 외워야 돼요. 전곡을 다 외웠었어요. 그래서 음악 실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음악 시간에 암기력이 좋아졌는데 만약에 제가 음악으로 대학을 갔으면 인서울을 겨우 갔을 거예요. 정말 죽어라 연습을 했겠죠. 의지가 있으니까. 근데 10위권 대학은 못 갔을 거 아니에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지능의 목적은 뭐냐면 이 책을 쓴 목적은 사람마다 타고난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걸 어디까지 개발시켜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냐. 그게 이 책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좀 개발은 되느냐. 엄청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든 상담을 할 때든 전 좀 직설적으로 하는 편인데 그 질문을 엄마들이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애가 그 연산을 되게 싫어해요 라고 해요. 연산을 왜 싫어할까요?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애가 책 읽는 걸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머리가 나빠서. 우리 애가 수학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머리가 나빠서. 그래서 그렇게만 얘기해주면 너무 답이 쉬워요. 얘가 왜 이걸 못할까요? 네, 머리가 나빠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18세 이렇게 될 때까지 머리가 지속적으로 좋아지는데, 그때그때 좋아지는 머리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모르면 교육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외국도 그렇고, 뭐 외국이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쩌면 이렇게 막 가냐. 애들 교육에. 그리고, 전 세계가 다 책임을. 근데 전 세계가 책임을 갖는 순간 또 문제가 크게 생겨요. 왜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한 반에 정말 머리가 나쁜 애부터 정말 좋은 애까지 있거든요. 그보다 더 나쁜 애는 특수학교 가야 돼요. 그러니까, 특수학교 직전 애부터 얘는 특수학교를 보내야 되나 일반학교를 보내야 되나 요해부터 정말 똑똑하다가 한 반에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은 누구누구 가르쳐야 돼요? 여기서부터 무책임해지는 거예요. 가르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나 생각을 하는 게 뭘 가르칠 거라는 상상을 하는 거죠. 티칭은 얘한테 맞는 걸 시킬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또 6년이나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나누면 문제가 더 커져요.
잘 안 가르치긴 한다니까. 처음부터 1학년 때 머리가 안 좋은 애, 좋은 애를 반으로 딱딱 나눴다 생각해 볼게요. 그건 오생학적 신분론이 생겨요. 이 머리가 아주 좋은 아이들은 영원히 지배자가 되는 거야, 얘네들. 그걸 SES라고 하는데, 타고난 환경이나 타고난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앞으로 더 잘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 시켜버리면 어떻게 생기죠? 운에 막힌 거예요. 이제 전세, 그러니까 이걸 나누겠다고 가장 강조한 사람이 누구였죠? 히틀러예요. 그래서 열등한 민족은 아예 없애버리고, 우수한 민족만, 그런 영화가 가타카 같은 영화죠. 열등한 유전자가 있는 애들은 결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세를 시켜버려. 범죄를 저질 가능성이 있거나, 머리가 나쁘거나, 이게 안 좋은 유전자는 결혼을 못하게 하고, 우수한 유전자끼리 결혼을 시켜서 인류가 우수하게 가자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게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인권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육을 안 시키는 걸로 전 세계는 합의를 보는 겁니다. 인권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 입장에서 보면 요 똘똘한 아이들이 그 나라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꼼수를 부리는 게 영재교육이에요. 놔둬야 되는데 학교에서 놔두고 학교 끝나고 나서라도 좀 어떻게 얘네들한테 뭘 해보자. 그래서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사실은 옛날에 2% 정도 했거든요. 미국은 10%예요. 그래서 한 십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도 그 숫자가 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교육청 영재원에 조금밖에 안 뽑았었는데 영재학급도 생기고 못도 생기고 이게 자꾸 늘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한 9%쯤 왔나요? 10%는 못 넘은 것 같고 그 수준까지 싹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키우기도 해야 되는데 이걸 대놓고 키우자니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국가 입장은 나눠서 수업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 그랬어요. 왜? 사회가 분열이 되니까. 교육 안 시키고 마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육 안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맞는 교육은 없다. 왜? 바보부터 천재가 한 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바보는 바보대로 천재는 천재대로 누가 시켜야 돼요? 엄마가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는 애는 그 기회를 잡은 거고 엄마가 어리버리 안 시키면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프터스쿨에서 엄마가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여기서 영재교육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영재를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 되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영재교육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재들은 일반 아이들 식으로 교육을 시키면 지루해요. 그래서 영재한테 맞는 교육이 따로 있어요. 그 교육을 시킨다고 영재들이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영재들이 좋아할 뿐이에요, 그걸. 제가 말하는 영재 교육은 영재, 천재, 천재 이상을 만드는 교육이에요. 차이점을 느끼겠어요? 영재 교육은 일반적인 영재 교육은 영재를 교육하는 거예요. 영재의 특성을 연구해서. 그렇죠? 영재 교육학 개론 보면 이렇게 하면 영재가 된다는 없어요. 저는 영재를 만드는 교육이에요. 그게 차이점에서 기존 영재 교육의 목적은 발굴이에요. 있는 영재들 찾아서 얘네들한테 흥미를 잃지 않게 가르치는 거고 저는 메이킹이에요. 그런데 만들어진 영재와 태어난 영재, 타고난 영재의 차이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거의 없어요. 전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영재원에 갔더니 훈련받은 영재만 있고 타고난 영재가 없더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행 능력이 똑같아요. 훈련을 받아서 머리가 좋거나 타고나서 머리가 좋거나 그게 뭐냐면 뇌 가소성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영재란 게 다이아몬드 같다는 게 다이아몬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찰흙 같은 거예요. 찰흙이 좀 단단할 뿐이야. 나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머리가 좋다는 건 뭐냐면 머리 속에 있는 그 뇌세포에 뉴런이 있어요. 뉴런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전기회로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잘 통하면 머리가 좋은 거고요. 그 길이 막혀있으면 머리가 나쁜 거예요. 아, 심플해.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은 애들은 이게 잘 안 통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애들은 잘 통하는 거예요. 뇌구조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게 잘 왔다 갔다 잘 하는 거고 어떤 애 잘 안 해.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게 왔다 갔다 잘 하게 만드냐면 계속 자극을 주면
계속 어려운 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파이프에다가 계속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때가 없어져. 그래서 이거 왔다 갔다 해.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뇌가소성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뇌가소성. 그러니까 근육을 계속 운동을 시키면 근육이 커져서 옛날에 못 들던 걸 들잖아요. 똑같이 뇌에도 자극을 주면 옛날에 못 풀던 걸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가소성에 의해서 더 좋아진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증명이 치매 치료에 나와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려고 하는 노인네들한테 뭐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거나 생각을 하게 하나 그러면 치매가 예방이 되는 거예요. 왜 뇌가 굳을게 다시 뚫는 거예요, 거기를. 그 윤활유를 넣어가지고 계속 뭐 생각을 하게 해서 뚫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얘기도 해야 되고 책도 봐야 되면 치매가 덜 걸린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 자극을 주면 그게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왜냐하면 이건 어디에서 하냐면 정신과에서 하거든요. 정신과나 아니면 심리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계 거의 대부분은 이상심리예요. 발달심리는 안 해요. 심리학 연구하는 사람들의 99%가 이상심리예요. 얘가 ADHD, 강박 이런 거를 치료하려고 하지 발달심리 이거를 발전시키겠다는 게 옛날에 피아제가 좀 하다가 이제 거의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정신과도 이상한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치료를 하는 거예요, 치료. 그래서 머리가 아주 굳은 아이들한테, 도저히 살 수 없는 애들한테, 그, 언어 치료, 미술 치료, 음악 치료 같은 치료를 해서 겨우 살 수 있게 뚫어만 놓는 거예요. 그리고 퇴원을 시키죠. 일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머리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그러는 건, 그러니까 병원은 일단 아니죠. 병원에서 미스터 코리아가 안 나오잖아요.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못 써서 재활까지 시키는데 걸을 수 있으면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커지는 거 어디서 하는 거죠? 헬스클럽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헬스클럽도 아이의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학원이든 그런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게 됐냐? 저도 사실 몰랐어요.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은 아이들은 평등하다고 생각해요. 다 하면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의사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타고난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뇌 사진을 찍어보면 얘네 사진과 얘네 사진이 다른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애초에 다르기 때문에 의사들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EBS 부모를 한 십몇 년 나가면서 저는 학습법 전문가, 제 옆에는 항상 의사 아니 심리학자 같이 나와서 아이를 분석했어요. 10년 동안. 걔네들이 계속 지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ADHD를 문제가 있는데 지능검사를 하고 수학을 못해도 지능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왜 이거 지능검사를 이렇게 하느냐 얘가 수학을 못할 때는 얘 뇌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뇌구조를 파악을 해야 얘가 얼만큼 잘할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파고 들었더니 그 성인들 그러니까 ADHD를 고치는 활동 내지는 그 치매 예방 활동 이런 쪽에서 일부 머리를 개발하는 활동을 하더라 이게. 그러면 아예 이걸 생으로 정상인 아이들한테 도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제가 한 5년 전에 도입을 해봤어요. 다 머리가 좋아지더라고요. 전원 예외 없이 아주 좋아지는 아이와 덜 좋아지는 애가 있더라. 그러니까 좋은 아이는 아주 좋은 아이는 별로 많이 안 좋아져요. 이미 좋기 때문에 거기서 더 좋아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100m를 20초로 뛰던 사람이 연습을 해서 17초, 18, 16초까지 뛰기 쉬운데 10초 뛰는 사람이 9초 때 못 뛰는 건 똑같아요. 이미 최고로 높은 수준에 있는 아이들은 기존에 있는 훈련으로 더 좋아지진 않는데 보통 아이들은 좋아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거의 기본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질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능검사를 여기저기서 받았는데요. 해석을 해줘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 얘기는 안 해요. 이런 상태니까 얘는 어떻다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치료검사 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과나 그런 데 진단검사 받으면 일단 목적이 치료예요. 정상인 아이는 거기서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상인 사람이 아프지가 않은데 거기 왜 가?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과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게 달라요. 저는 진단검사를 왜 하느냐? 이 아이가 공부를 얼만큼 잘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보는 거고 이 아이는 공부를 하면 얼만큼 빨리 성적이 오를지 보는 거예요.
지능이 나쁘면 공부를 많이 해야 성적이 오를 거고요. 지능이 좋으면 조금만 해도 성적이 오를 거예요. 자.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잘할까? 공부 잘하는 머리가 좋을까? 머리가 좋은 아이는 대체로 공부 잘할까? 공부 잘하는 아이는 대체로 머리일까? 상관관계가 되게 높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잘한다. 지능이 높으면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교가 IQ 높은 아이들한테 유리하게끔 돼 있다. 수능이 IQ 높은 아이들한테 유리하게끔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제가 당신 정확히 얼마나 무식하면 그렇게 얘기할까? 지능은요, 학교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지능지수가. 지능지수가 먼저 만들어지고 학교가 생긴 게 아니고요. 지능지수 자체가 지능이 높은 학교에서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학교가 먼저 있고 지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이 높은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몸무게가 52kg다 이렇게 나왔어요. 52kg가 있고 몸무게가 있는 게 아니고요. 몸무게가 있고 52kg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60kg다. 그럼 뚱뚱하다. 무슨 안 좋은 소리냐 이거 아니고요. 뚱뚱한 사람이 60kg인 거예요. 자, 뭐 사람이 먼저 있고 키로가 나온 거예요. 저울이. 그래서 학교가 먼저 있고 지능이 나왔기 때문에 지능이 높다는 것은, 지능이 1%라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 아이는 학교에서 100명 중에 1등을 할 것이다.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이 아이는 학교에서 1등을 할 것이다. 하위 1%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 아이는 전교 꼴찌를 할 것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성적이 딱 지능하고 99% 일치해요. 지능 높은 아이는 공부 잘하고 지능 나쁜 아이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여기 유치원 엄마가 있거나 유치원 전에 엄마가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든지 머리만 좋아지게 만들면 돼요. 머리만 좋아지게 만들면 학교 공부에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자, 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왜 수학 잘하는 애를 뽑아요? 의과대학에서 수학이 뭔 상관이냐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수학. 법대에서 나누기도 안 나요, 4년 동안. 근데 수학 미적분까지 하는 애 뽑잖아요. 왜? 수학 잘하는 애는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은 애는 법도 잘한다. 심플해요. 머리 좋은 애 뽑고 싶은 거예요, 머리 좋은 애. 그래서 여기서 근데 IQ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머리가 좋은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또 허다해요. 천재들인데 서울대 못 와. 반면에 서울대 재학생의 10%는 IQ 100이 안 된대요. 와. 서울대가, 서울대는 들어오면 IQ 검사를 다 하거든요. 저 때. 요즘 검사가 아니고요. 이게 한 십몇 년 전에 서울대가 발표한 자리예요. 한 4, 5년 전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00은 넘을 줄 알았어요. 10%가 100이 안 된다는 거죠. 머리가 좋다는 건 말이에요. 머리가 좋다는 거는 3학년이 6학년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머리가 좋다고 그런 거예요. 머리가 좋은 건 3학년, 6학년 문제 풀 수 있으면, 6학년이 고3 걸 풀 수 있으면 머리가 좋은 거예요. 머리가 좋은 건 딴 게 아니에요. 내 나이보다 위에 걸 풀 수 있으면 머리가 좋은 거고, 내 나이 걸 못 풀면 별로고, 내 나이보다 어린애 것도 못 풀면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는 그거예요. 얘가 얘보다 말을 빨리 배우다 머리가 좋은 거예요. 얘는 레고 블록을 잘 못 샀는데 잘 샀다 머리가 좋은 거예요. 한 번 본 걸 얘 까먹는데 안 까먹는다. 안 까먹는 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게 심플한 거예요. 머리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근데 머리가 가만두면 중간이어야 되는데 얘는 뭘 한 거죠? 가만히 안 둔 거죠. 죽어라 공부를 한 거예요. 머리가 안 좋은데. 제가 그런 애 봤어요. 정말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고시 공부도 아니고 학교 공부만 그렇게 하는 애를 봤어요. 도서관 문 열 때 들어와서, 아니 뭐 다른 공부도 아니야. 그냥 예습 복습을, 대학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인데 제 동기인데, 아, 그래서 쟤는 진짜 우리과 수석인가 보다. 근데 경고를 맞았대. 걔는 절대로 경제 수학 같은 과목을 선택을 안 하고요. 무조건 외우는 과목만 선택을 해요. 그냥 막 생각 안 하고 막 반복만 많이 하면.
그래서 우리가 2.0 밑이면 경고인데요. 우리 때는 경고 좋은 말이 무조건 퇴학이었거든요. 그래서 1년에 500명씩 퇴학당했어요. 다시 걔네들 상륙 또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 그냥 두 번 경고면 퇴학이야, 무조건. 그리고 세 번 합쳐서 2.0 안 돼도 퇴학. 우리 때는 나중에 다 구제해주긴 했는데. 그래서 경영학과 들어왔다가 퇴학 맞고 종로학원 가서 고고학과 들어왔다가 다시 구제받아서 고고학과 자퇴하고 다시 경영학과 오고. 뭐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1년에 500명씩 퇴학 당했거든요, 500명씩. 그래서 겨우 걔 퇴학을 면할 정도의 점수를 이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그 10%인가 보다. 근데 행정고시 패스해서 지금 청와대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쵸? 노력형이죠. 노력형은 습관이죠, 습관. 그래서 저는 습관은 지능을 이긴다. 왜? 6학년이 고3걸 풀면 머리가 좋은데요. 고3도 고3 때 고3걸 풀어요. 그리고 고3 때, 그러니까 6학년이 고3걸 풀었다고 해서 고3 때 고3걸 잘 푼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지금 풀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얘가 열심히 하면 고3 때 고3걸 푼다니까. 그리고 고3 때 고3 시험을 본다고. 그 이상의 어려운 걸 풀어야 되면 얘가 영원히 이길 텐데요. 인간이 그 이상의 어려운 걸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험이. 입시라는 게 그냥 머리가 좋은 아이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고3걸 풀 수 있으면 대단히 머리가 좋은 거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중3걸 풀 수 있으면 얘보다 훨씬 안 좋은 거죠. 두 번째 좋은 아이도 중3 때는 고3걸 풀어요. 그러면 고3 때 보는 수능에서 만점을 받냐 안 받냐 문제는 초등학교 때 풀었냐가 아니고요. 얼마나 반복을 해서 어떤 식으로 나와도 푸냐가 문제지. 그죠? 그러니까 천재가 수능을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6학년 때는 겨우 풀었는데 고3 때 놀아서 못 풀었어. 그러면 공부를 잘한다는 건 뭐냐 하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잘 본다는 것 내지는 대학 입시 시험을 잘 본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머리가 좋다고 공부가 잘한다가 일치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뭐가 또 있냐 이거야. 아, 거기 습관이나 참을성 이런 게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공부지능은 타고난 IQ 플러스 EQ가 들어가야 공부 잘한다 이게. 근데 머리가 너무 나쁜 아이가 아무리 속관이 좋아도 제가 노래를 아무리 연습을 해도 제가 무대에 못 쓴단 말이에요. 그냥 겨우 인서울 정도 수준이에요. 어? 인서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정말 나쁜 애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걔가 갈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대학교는 갈 수 있느냐? 그 정도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늙어서 서울대 가는 거를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저 그런 거예요. 올림피아드에서 1등 하는 건 대단한 건데요. 서울대나 의과대학을 들어가는 건요. 너무 노멀한 거예요. 그거는 대단한 성취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당연히 보내준다고 얘기하는 게요. 저는 100%예요. 100%. 못 보낼 수가 없는데 엄마만 걱정하는 거예요. 왜? 너무 노멀한 일이기 때문에. 왜? 한 명이 대한민국에서 김연아가 지정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3,300명이나 뽑거든요. 의과대학 한 2,600명 뽑죠. 1년에 5,000명씩 뽑아요. 그런 아이들은. 의과대학 플러스 서울대, 거기다 연고대까지 합치고 포항공대 카이스트까지 합하면 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만 명한테 든다는 거는요. 2만 명이 든다는 거는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습관으로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바보만 아니면 서울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습관으로도. 근데 걔는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건 인정시켜야 돼. 너는 머리가 별로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된다. 그건 갈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 의과대학을 가도 복잡한 과를 안 가면 되잖아요. 늘 같은 거 치료해주는 과들도 있어요. 25년째 감기약만 계속 내주는. 그래서 의사지 뭐 새로운 수술을 뭐 신경 뭐 어려운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IQ를 좋게 하고 EQ를 좋게 하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게 볼게요. 잘 외우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집중하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어휘력이 좋아도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연산력도 좋아야 되고 공간지능력도 좋아야 되고 독해력도 좋아야 되고 계획적이어야 되고 충동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충동은 뭐냐면 지금 TV를 보고 싶은데 책을 보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공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끈기도 있어야 되죠. 좌절하지도 않아야 되고요. 긍정적이어야 되고 자존감이 높아야 되고 창의적이어야 되고 문제 해결 능력도 좋아야 되고 추론력도 좋아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엄마하고 사이도 좋아야 되고요. 친구하고 사이도 좋아야 돼요. 담임하고 사이도 좋아야 돼요. 그렇죠? 아프면 또 안 돼요.
이 홍보 잘하기가 어떤 면에서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면 IQ, EQ, 집중력, 창의력이 있죠. IQ가 보는 게 이제 암기력, 처리 속도, 어휘력, 연산 지각력, 공간 지각력. 그래서 암기력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저는 사실 암기력만 중요하다고 봐요. 나머지 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암기력이 별 볼 일 없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저는 암기력만 거의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망하냐 흥하냐가 나오는 거예요. 망하냐 흥하냐가. 사고력, 창의력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어쩌라고 해요. 어쩌라고. 그러니까 좀 진실된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진실된 사람이. 가슴에 손을 얹고 네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100년, 200년 후에도 떳떳할 수 있으면 좋겠어. 하늘을 보고 한치의 부끄럼 없이. 떠들 때는. 아, 여기 과속 방지턱 처음이야, 처음. 과속 방지턱은. 자, 잘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창의력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의과대학 수석 졸업하려면 창의력 좋아야 돼요? 암기력 좋아야 돼요? 사법고시 수석 입학한 사람은 창의력이 좋아요? 암기력이 좋아요? 사법고시 수석 입학한 사람을 서울지방법원으로 데려가기도 하고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제일 우선순위를 뽑아가고 김앤장에서도 우선순위를 뽑아가고 연봉도 사법고시 40등, 50등보다 더 많이 줘요. 암기력 좋은 아이한테 연봉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근데 뽑아놨더니 얘가 범인을 잘 잡아오면 못 잡아요? 엄청 잘 잡아요. 판결도 잘 틀림이 없고 승진도 잘해요. 그래서 변호사가 됐어도 승소율도 높고요. 승소율도 높고 그 다음에 뭐 딴 것도 잘해. 암기만 잘하는 애 뽑았는데 왜 딴 걸 잘하냐 이게. 암기만 잘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뇌 영역이 있는데 암기, 단순 암기가 타고난 영역이 제일 강한 거예요. 타고난 게 단순 암기 딱 봤는데 안 까먹는 거예요. 한 번만도 안 까먹어. 이게 타고난 게 되게 큰 거거든요. 훈련에 의해서 좋아지기도 해요. 타고난 게 되게 커요. 암기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력이 높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오른쪽 허벅지만 이렇게 두꺼운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의 근육을 재려고 오른쪽 허벅지만 쟀어요. 딴 데가 다 두꺼울까요? 딴 데는 다 가릴까요? 자, 오른쪽 허벅지가 근육 발달이 잘 됐다면 아니면 복근이 예쁘다 잘 돼 있다면 등 근육이 좋다면 거기만 좀 봤어요. 다른 쪽 근육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대체로. 그걸 바로. 암기력 하나만 좋은 아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암기력 하나만 측정했는데 다른 머리가 다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암기력이 좋으면요. 암기력이 좋으면 단어가 쉽게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영어 잘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요. 암기력이 좋다는 건 집중력이 좋다는 거거든요. 수학도 잘해요. 암기력 좋은 애가 수학도 잘해. 암기력이 좋으면 어휘력이 좋기 때문에 글도 잘 써요. 암기력이 좋으면 한 번 배운 걸 안 까먹기 때문에 창의라는 게 기존의 것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기존의 것을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암기죠. 암기력이 좋아야 창의력도 좋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창의력 훈련을 시킬 것이냐 암기력 훈련을 시킬 것이냐의 문제인데 뇌가 속성을 이해한다면 창의력 훈련을 안 시키는 거예요. 창의력은 어느 부분에서 관장하는지 몰라요. 아직도 잘. 암기력은 확실해요. 관장하는 영역이.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자극시켜서 창의력을 발달시키는 게 나아요. 그래서 암기력과 지능과 창의력이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데 창의력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도 창의력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기존의 걸 받아들이기만 잘하고 새 거 못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IQ 120에서 까지는 창의력과 암기력이 같이 가다가 120서부터 암기력만 좋은 애, 창의력만 좋은 애가 나뉘는데 머리가 나쁘면서 창의력이 좋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의력 같은 경우는 몇 살이 제일 좋을까요? 50살이래요, 50살.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한 걸 그때 잘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공부 지능도 한 50대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젊은 선생은 이 생각을 못해요.
오래 살아봐야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해력은 몇 살이 제일 좋다고 그래요? 70세가 제일 좋대요. 그러면 70세 정도 되면 잘 안 싸워요. 그래 그냥 넘어가자 뭐 이래. 누가 뭐라 그러면 아 딴 데로 가지 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미국 학술원에서 지능은 18세가 제일 좋대요. 인지능력은. 그러면 창의력은 50세까지 좋아지는 거면 평생을 통해서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게 피아제가 연구했던 발달 단계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발달 단계. 아, 뭐 빨 때, 엄마 젖을 빨 때, 공간지각 뭐를 만질 때, 응?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해서 한 18세까지 쭉 좋아지는 게 있더라 이게. 그래서 사람을 암기 능력은 23살 때가 제일 좋고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휘력은 40에서 50세. 왜? 평생 더 많이 외울 수가 있잖아요, 단어를. 그러면 18세까지 좋아지는 거는 태어나서 18세까지 좋아지고 그다음부터는 정체가 되는 거예요. 창의력은 50세까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력 교육은 평생 교육으로 가는 게 맞아요. 직장 교육, 가정 교육, 평생 교육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학교 교육 18년 동안은 뭐가 좋아져? 인지 능력, IQ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IQ가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6년. 그렇죠? 이때 어떤 걔가 경험을 하냐에 따라서 걔는 천재로 인생을 사느냐, 보통 아이로 사느냐죠. 그게 결정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제가 답답하겠어요. EQ. 이것도 평생을 통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보다 나이 든 사람이 EQ가 훨씬 높아요. EQ는 참을성 이런 거기 때문에, 자존감. 집중력은 정서적인 측면이 있고요. 지능적인 측면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그냥 요 두 가지에 따라 파생되는 거고, 창의력은 발산적인 거하고, 수렴적인 게 있어요. 수렴적인 거는 인지 쪽이고요. 발산은 내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IQ하고 EQ가 지능의 99%를 형성한다고 보고, 공부지능의 요 두 가지가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수학을 공부한 걸 대입하면 이거를 변수를 넣은 다음에 편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어느 쪽을 더 넣더니 지능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퍼포먼스가 좋아지는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가장 효과가 좋은 것부터 아이들한테. 그러면 지능은 높일 수 있을까? 예스! 이거 어떻게 나오냐? 어떻게 아느냐? 제가 옛날에 연구도 된 것도 되게 많아요. 20포인트까지 차이 난대요. 환경에 의해서. 쌍둥이가 지능이 똑같았는데, 그러니까 동양 아이와 서양 아이가 유치원 때 지능을 재면 미국 아이와 한국 아이의 유전적 지능 차이는 거의 없대요. 전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그 다음에 홍콩, 일본, 북한. 여기가 머리가 제일 좋은 나라예요. 유태인은 훨씬 떨어져요. 유태인이 머리 좋다는 거는 오바예요. 진짜 재보면 별로예요.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근데 유치원 때 재면 다 비슷하대요. 근데 고1 때 재면 최고예요. 아, 이게 왜 그런지 알겠지? 훈련을 받으면 어떻다 머리가? 좋아진다. 미국 아이들은 한 2에서 3%가 미적분을 푼대요. 우리나라 몇 프로 푼 줄 아세요? 25%. 미적분을 맞는 사람은 인류의 1%도 미적분을 못 풀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국민은 몇 프로 풀어? 25%. 우리나라 3등급이 미국 아이비리그 애들보다 머리가 좋은 거예요. 수학적 머리가. 미적분을 걔들 못 풀잖아요. 우리 애들 풀잖아요.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 혹시 기억나세요? 해피 선데이인가 했었더니 해외 입양아가 한국에 와서 부모나 식구를 찾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우연히 봤는데요. 그 엄마가 가난해가지고 누나 언니하고 동생이 있는데 둘 다 키우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입양을 시키고 그래서 찾아가지고 이제 동생을 찾았네. 근데 이게 한국말 하나도 못할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왔는데. 엄마하고 언니하고 얼마나 미안해요. 동생한테. 그래서 계속 우는 거예요. 껴안고. 근데 이 언니 동생 표정이 묘한 거예요. It's okay. 이러는 거예요. 1번.
언니는 언니하고 엄마는 아직도 반지하에 살고 있음. 자기는 벤츠 두 대 끌고 미국에서 큰 집 살고 있음. 언니는 고등학교만 나와서 공장 다님. 아이비리그 대학 전임 강사고 남편은 교수야. 누가 누구한테 미안해 하는 건지 여자. 중요한 거는 동생이 키가 10cm 이상 커요. 키도 어마어마하게 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정이 있어서 나를 그 미국에 보냈는데 운 좋게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난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 이거야. 그래서 피가 땡겨서 찾기 찾았지만 절대 나한테 미안한 마음을 보면서 어, 큰일 날 뻔했어 이 표정.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고. 이거를 타고난 지능으로만 설명할 수가 있냐는 거야. 이거를 안 된다는 거지. 어떤 사람이 환경을 만들어서 이 아이를 트레이닝을 시켜야겠다는 개념이. 제가 국어 시간에 말이에요. 국어 시간에 애들한테 연대표를 외우게 해도 미치려고 그래. 애들 미치려고 그래. 연대표 외우려고. 초등학생은 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연대표에 예를 들어서 의정부 아니면 뭐 도평 의사사 다 암호야. 암호.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게 몇 년에 생긴까지 외워야 돼. 숫자도 암호, 뒤에 나오는 말도 암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거예요. 국사 공부한 놈은 연대표 외우는 게 효과가 반으로 떨어져. 단순 암기를 시키는 거야. 사실은 단순 암기력을 키울 때 3.14 이러고 외우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거 외워서 나중에 쓸모가 없잖아. 단순 암기 시켰지만 나중에 써먹을 걸 나중에 이거 다 외운 다음에 주기율 배우려고 그러고 뭐 하여튼 쓸데없이 나중에라도 필요한 걸 계속 얘기하는 거야. 처음에는요. 처음 시작부터 엄청 잘하는 애가 있어요. 시작 스타트부터. 처음에는 40분 이상 차이가 나요. 뭘 외우게 하면 얘는 10분 만에 외우고 5분 만에 외우고 얘는 3, 40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훈련을 많이 해서 5분에 외웠던 애가 4분에 외우는 걸밖에 못 내려와요. 왜? 극한치까지 와 있는 거야. 근데 30분에 외웠던 애가 10분에 외워요. 걔는 훈련에 의해서 막 암기력이 좋아지는 거야. 국어 시간에 암기 그걸 외우게 해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단어를 다시 한번 외우게 해요. 수업 시간에. 마지막에 그 저것도 외우게 해요. 시. 시도 외우게. 그 시는 외우면 언어성이 좋아질까 봐 외우게 한 것 같지만 저는 암기력 때문에 외우게 하는 거예요. 계속 암기를 시켜서 머리를 계속 자극을 줘야 돼. 안 그러면 누구도 외우는 게 제일 싫은 거거든. 여러분 공부할 때 제일 싫은 게 뭐예요? 그렇죠? 이해가 싫어요? 암기가 싫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제일 싫은 건 단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수학에서 제일 싫은 건 연산이고. 기말고사가 무서운 게 이해가 안 돼서 무서워요? 안 외워져서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릴 때 왜 암기 훈련을 안 시켜? 쓰잘데기 없는 암기는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타고난 지능에서 미국에서 나온 실험인데요. 입양아 둘을 A라는 아이는 흑인한테 B라는 아이는 백인 교수한테 갔어요. 둘 다 자식을 너무 사랑했어요. 흑인의 야구 태도. 일단 집에서 스포츠 방송밖에 안 봐요. 오! 뽁뽁뽁뽁! 와! 나이스! 하루 종일 이거예요. 애가 와일드해지겠죠? 이쪽 아이 교수는 토론 프로, 다큐멘터리 이거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아이한테 설명까지 해. 그러니까 아이가 다음에 궁금해서 물어봐. 이쪽은 하다가 나가자 아빠! 그럼 나가는 거야. 야구를 해. 이 집도 야구해. 근데 저 집만큼 잘 던지지 못하는데 그래도 해. 그러면 아이가 잘 못 던지니까 흑인 아빠는 자 아빠 하는 거 잘 봐. 이렇게 던지는 거야. 해봐. 아빠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응 그래 그렇게. 쓴 단어가 별로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교수는 야 거기서 10도쯤 오른쪽으로. 아, 그거는 12도고 10도쯤. 그래, 그 정도에서 팔을 위로 한 40도쯤 올렸다가 허리를 돌리는 힘으로 던져.
아빠, 야, 그거는 35도쯤 갔으니까 15도쯤 더 가봐. 이거야? 어, 그게 그거야. 같이 야구를 해도. 그쵸? 그 다음에 야구, 같이 텔레비에서 야구를 볼 때도, 와! 뉴욕 이겼다는데, 저 선수가 몇 년 전에 뭐 했던 선수냐면, 아빠가 또 설명을 하는 거야. 제가 타율이 3할이라는 거는 10번 나왔을 때 3번을 친다는 뜻인데, 저 투수는 어떤 투수기 때문에 둘의 경쟁에 붙으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 아, 다른 거죠. 20포인트 차이는 애들이. 유전되지만 훈련에 의해서 높일 수 있다. 증명이 됐다. 유전적 50, 환경 50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엄마의 역할 중에서 우리 아이는 몇 살일까를 볼 수 있는 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는 몇 살일까? 주민등록상 몇 살은 다 알아요. 공부는 몇 살일까? 그러니까 신체 연령과 정신 연령의 차이. 이게 지능이 만들어진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지능이 만들어진 건 베네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프랑스에서 베네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학교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판단했고요. 그 다음부터 스탠포드 이렇게 해서 이제 웩슬러까지 쭉 발전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그 신체 지능과 정신 지능에 대한 게 나오는데 아주 심플해요. 우리 아이가 10살인데 13살 걸 풀 수 있어요. 100분의 13 곱하기 100. 130. 그게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10살이 13살 걸 풀 수 있으면 지능이 130. 10살이 14살 걸 풀 수 있으면 140. 10살이 15살 걸 풀 수 있으면 150. 그게 지능은 그게 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20살이 25살을 풀 수 있으면 이게 이상해 그 거야. 이게 초등학교 때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그럼 35살이 40살이나 35살이나 아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게 이 편차가 맞을 때만 맞지 아니구나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상대 지능이라고 해서 편차 지능이 나온 거예요. 10세 10개월 아이 100명 중에서 우리 아이는 몇 등이냐. 엄마는 35세 10월생 중에서 내가 몇 등이냐가 나오는 거예요. 성인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편차지능이 나온 거죠. 근데 편차지능이라 할지라도 그 아까 신체지능하고 그 번역을 해보면 컨버트 해버리면 큰 차이는 안 나요. 특히 학년기에는. 그래서 편차지능이 130이 나왔다 그러면 저는 한 3살 보는 거예요. 130 5는 4살, 140은 5살, 150은 6살 정도까지. 그러니까 150 정도 되면 6살까지 보는 거예요. 저는 6살. 그러니까 6학년 아이가 미적분을 푸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풀려요. 그런 아이들은 6학년 아이가 수능 문제도 조금만 훈련시키면 안 틀려요. 그래서 이 지능은 되게 중요한 거여서 근데 6살짜리가 수능 문제를 훈련을 시키면 안 틀리지 지금은 틀려요. 왜? 풀 수 있는 거지 연습한 건 아니야. 얘는 미적분을 설명해도 이해가 되는 아이지 지금 미적분 공부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6살이 미적분을 풀 수가 없어요. 배우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보통인 아이는 배워지지가 않아요. 에? 아니, 에? 왜 내 디멘션이 거길 못 가는 거야. 그런 아이한테는 기다렸다가 중2 때 시키면 그땐 가야. 그러니까 못 가는 아이한테 시키면 공부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체연령과 정신연령이고 적기의 조기교육이 얘기했더니 이게 뭐 뜨거운 시원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적기의 조기라는 건 뭐냐면 어떤 아이의 공간지각력이 6세에서 9세에 좋아진다고 그러면 적기의 조기는 6세인 거예요. 6세에서 9세 사이에 공간지각력이 많이 좋아진다. 그러면 공간지각력 훈련을 시키는 건 9세여야 돼? 6세여야 돼? 6세여야 돼. 3세에 시키면 쌀뜨 겸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건 쌀뜨 겸짓하는 거예요. 걔는 디멘션이 그게 없기 때문에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추상적 사고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추상적 사고능력은 일반적으로 중학교쯤 돼야 생겨요. 중학교 2, 3학년쯤 돼야. 근데 전 6학년한테 철학 관련된 공부 시키거든요. 걔들 지능을 재봤더니 최소한 130포인트가 위에야. 그럼 6학년 아이가 중3이거든. 얘네들은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이해가 안 되는 애들한테는 그 설명을 안 하는 게 낫고요. 동화책을 읽는 게 낫고 이해가 되는 애들한테는 그런 자극을 줘서 머리가 지끈거리게 만들어야 돼요. 뭐라고요? 지끈거려. 머리가 지끈거릴 때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설명을 들었는데 아 너무 재밌어. 그럼 꽝이에요. 꽝. 재밌긴 한데 미치겠어야 돼. 저 수업이 재밌는 것 같은데 머리가 좀 아파야 돼. 그러면 그 호기심과 자극이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럼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아이한테 그런 자극을 주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요. 뇌가소성에 내가 지금 제 설명을 들으면서 학교 교육 말고 내가 사교육을 시키는데 지능이 개발이 되는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그냥 시키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고난 능력이 같다면 일찍 발견하여 훈련하는 것이 더 높은 성취를 올릴 수 있다. 자, 여기는 여러분 그래프에 나오지만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또 같다면 이런 뜻이에요. A란 아이가 B란 아이가 유전적이고 환경적인 게 똑같다 그러면 일찍 시작한 놈이 나중에 위에 가서도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타이거 우즈 나이에. 로리 맥길로이 이길 수 있어요. 타이거 우즈 그 나이에는 타이거 우즈가 더 일찍 시작했고 더 많이 했어. 걔가 이기는 거예요. 김연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나와요. 왜? 김연아 나이에. 김연아보다 일찍 시작했어야 돼. 그리고 더 잘했어야 돼. 타고난 것도 좋고 환경도 좋아야 돼. 근데 이 교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늦게 시작했는데 더 잘할 수 있어. 이거는 타고난 능력이 더 좋았던 경우에. 아니면 환경이 더 좋았거나. 그렇죠? 타고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남편을 잘못 고른 거 아니에요. 잘못 골랐거나 잘 골랐거나 아니면 내 탓이거나 남편 탓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얘가 머리가 안 좋은 거는 내 탓이거나 남편 탓이거나 머리가 좋아도 내 탓이거나 남편 탓이거나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거는 환경. 50%는 게임이 끝난 거고요. 나머지 50%는 바꿔줄 수가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네요. 어마어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고도 천재까지는 못 가더라고요. 근데 천재까지는 가요. 그러니까 사실 미적분을 능숙하게 풀면 천재예요. 능숙하게 풀면. 고도 천재까지는 못 가는데 천재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다. 머리에 그 외과적 문제만 없으면. 찍어보면 외과적인 문제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아무리 훈련시켜도 그러니까 기형으로 난 아이를 운동시킨다고 달리길 잘하진 않잖아요. 근데 뼈대가 약하거나 근육이 없는 아이는 훈련을 시키면 달리기 잘하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그래서 이게 적기죠. 외국어 학습은 7, 8세. 미국 학술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외국어 학습은 7, 8세가 최고조야. 그럼 몇 세에 시켜야 돼요? 7세에서 8세 시키는 게 맞죠?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정신연령이 높다면 4세에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4세인데 7세 같은 4세가 있잖아요. 그럼 4세에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집 애가 몇 세에 시키는 거는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몇 세에 하냐만 중요하지 저 집 아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건 아무 입장에 쓸모없는 거죠. 그거는 저 집 아이하고 우리 아이하고 사고 난 게 같을 때만 의미가 있는데 그게 같을 가능성이 많이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뇌인지능력은 18세. 그러니까 지능은 18세까지 많이 좋아진다는 거고 이름 기억력은 22살, 신체 근력은 25살. 25살짜리가 힘이 좋다는 거죠. 타인의 감정 이해는 40에서 50, 과학적 재발견 40, 새 얼굴을 익히는 능력은 32, 뼈가 제일 튼튼할 때는 30살, 마라톤은 28. 그렇죠? 오히려 계산 능력은 50세래요. 갈등 해소력은 60에서 70, 어휘력은 60 이후, 심리적 안정은 80. 이때는 뭐 누가 목숨을 칼을 대도 살 만큼 살았다. 살 만큼 살았다. 네 맘대로 하여라 이거. 이게 이건 내가 제기하 얘기한 게 아니고 미국 학술원에서 나온 자료예요. 초등학교 6학년은 강점 지능과 약점 지능, 단점 지능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공부 지능을 개발할 때 최고의 노력을 할 때다 이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머리가 좋아진다면 뇌 가소성을 이해해야 돼. 제가 이 책 쓰느라고 진짜 제가 못 가면 저희 원장을 그 세미나에 보내기까지 했어요. 뇌 가소성 관련된 박사님이 오면 내가 다 바쁘면 원장한테 가서 필기해가지고 자료 받아와라. 왜? 이게 하나를 쓰기 위해서 일단 지능에 대한 책들을 제가 뒤졌는데요. 한 번도 없어요.
뭐 우리 아이 머리가 좋아진다 어쩐다 하는데 딱 보면 그냥 노멀한 얘기들이에요. 그냥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 뭐 그리고 깊게 들어가면 다 대학교 참 대학교 교재예요. 그건 또 너무 말도 어렵고 그냥 중간고사 보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미국 책도 없는 거예요. 아, 이쪽은 연구가 안 됐구나. 그 뇌에 대한 거 따로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정서에 대한 거 다 따로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뇌에 의해서 지능이 결정된다는 거죠. PMRI라는 기계 갖고 찍어보면 지능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PMRI 찍는데 한 몇백만 원 드는데 딱 찍고서 수학문제 풀리면 수학문제 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수학문제 풀 때 거기가 뻘겋게 활성화가 돼요. 활성화 면적이 지능해요. 머리가 안 좋은 애는 요만큼밖에 활성화가 안 돼요. 머리가 좋은 애는 이만큼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를 외우할 때, 암기할 때 활성화되는 그 면적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그 PMRI 찍고 있을 땐 조심해야 돼요. 누가 지나가는데 사랑하는 영역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브레인, 신학교 나온 브레인에서 PMRI 찍고 그 테스트 받고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딱 지나갔더니 거기가 활성화 딱 됐죠. 사랑에 빠지셨군요.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뇌에서. 근데 그 아주 디테일하게는 못 나오죠. 숫자 암기와 첨가 암기 그 영역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2가지 영역으로 쭉 재봐서 뇌가소성으로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개발할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착시. 여러분들이 많이 겪고 있는 착시. 예를 들어서 어려운 책을 읽히는 학원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책을 읽혀요. 머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읽힌대요. 고등학생이 그걸 읽으면 머리가 개발되는 거 맞아요. 왜? 추상적 사고 능력은 그때 많이 좋아지니까. 근데 너무 어려운 책을 읽혀. 그러면 6학년 아이들이 그 책을 읽어요. 그리고 발표를 해요. 자, 그건 응용력이거든요. 기초적인 힘이 아니에요. 응용력이야. 그러면 어려운 책을 읽고 관두고 읽고 관두고 남은 아이들은요. 5학년, 6학년인데 고등학교 2, 3학년 머리를 갖고 온 아이들만 읽을 수 있죠. 그걸 읽어서 머리가 좋아진 게 아니고요. 그런 애만 남는 거예요. 근데 거기 똑똑한 애들이 많이 다니니까 저기 다니면 좋아지는 줄 알고 보내는 엄마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사고력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좋은 애만 사고력 수학을 좋아하거든요. 사고력 수학을 해서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일부 좋아지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사고력 수학이나 그런 어려운 글을 읽는 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지능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끈기나 문제 해결 능력이 개발해주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골 결정력이라고 그래요. 축구할 때. 그런 거예요. 근데 개발해주기 좋은 거는 달리기 실력, 패스하는 실력. 이런 거는 훈련에 의해서 정확성이 자꾸 높아지기가 쉽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아이를 교육시킬 때 골 결정력을 지금 많이 개발시킬 거냐, 아니면 골 결정력은 중3, 고등학교 때 개발시키고 지금은 기초 체력을 개발시켜서 오랫동안 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심플해요. 연산이라는 것과 사고력 수학이라는 게 있는데 어느 게 지능 개발에 더 효과적인지 볼게요. 연산은 난이도 조절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사고력 수학은 쉽지가 않아요, 일단. 그러면 저 아이들한테 연산을 시킬 때 엄마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요. 그 학습지 다 할 필요 절대 없어요.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빨리 풀려는 노력과 정확히 풀려는 노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을 200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500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딱 50문제만 풀어도 50문제를 몇 분 안에 정확하게 풀어야지 하고 시작하고 풀면 정확하고 빨리 풀려고 할 때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죠? 천천히 풀면 머리 아파요? 안 아파요? 팔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머리가 아프냐 팔이 아프냐 가만히 보면 머리가 아프고 있으면 지능 개발이 되고 있는 거고요. 팔이 아프고 있으면 그래서 전 10분 연산이라고 해서 10분에 여러분이 몇 문제 풀지를 정해놓고요. 그것보다 처음에는 못 풀어야 돼요. 10분 내에 못 풀어야 돼요. 그것도 2분씩 다섯 바닥 푸는 게 나아요. 10분도 길어. 2분짜리 다섯 바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2분에 만약에 내가 뭐 30문제를 풀게 했다. 근데 2분을 풀었더니 25문제 풀었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거 그 수준에 주는 거죠. 그런데 격렬하는 거죠. 익숙해지면서 좀 더 빨리 했더니 2분에 30문제가 아니고 33문제까지 풀었다. 그러면 얘한테 쉬운 거예요. 그 다시 25문제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제시해야 돼요. 그게 얘 이제 직접 능력인 거예요. 2분에 25문제씩. 그러니까 사람 20문제를 잡을 수도 있고요. 25문제 잡을 수도 있고 딱 기준을 잡았으면 그거보다 빨리 풀면 다음 단계. 빨리 풀면 다음 단계. 그러면 계속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산에서도 필산이 있고 암산이 있거든요. 필산은 뒤에서부터 풀고 암산 앞에서부터 풀어요. 뒤에서부터 푸는 거는 이 속도하고 논리력을 키우는 거고요. 앞에서부터 푸는 건 집중력을 키우는 거예요. 왜? 손을 안 대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암산은. 머릿속에 연습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머릿장이 연습장이 어떤 사람은 반 페이지고 어떤 사람은 한 페이지인 거예요. 한 페이지까지는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연습을 할수록 한 방에 머릿속에 들어오는 양이 많은 거예요. 아나운서들은 보통 한 반 페이지 정도는 한 번 보면 똑같이 얘기해요. 처음에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훈련에 의해서 머릿속에 암기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한 번 듣고 안 잊어버리는 애가 있고요. 그 지능검사에서 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머리를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했어요. 어휘력이 좋아지겠죠. 단어를 열심히 외웠어요. 어디가 어휘력이 빨리 좋아지죠? 단어를 외우는 게 더 빨리 좋아지죠.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하면서 단어 외우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꾸 외우게 하는 거죠. 단어를 외우게 하고. 그때 머리가 아프고 안 좋아요. 그럼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킬 때 난이도를 맞춰서 계속 좀 어렵게 해줄수록 머리는 계속 좋아진다. 뇌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뇌의 그 영역에 얼마나 많은 그 뉴런이 활성화가 되느냐. 요 문제거든요. 그래서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요 때가 이제 엄마가 책 읽어주는 거고, 구체적 조작기, 8세에서 12세, 요 때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생이잖아요. 중학교랑, 이 때가 제일 좋아진 거예요. 공부는 전두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요 때 많은 자극을 주면 공부를 하는 거고, 중학교 이후에는 이 머리 갖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패턴 학습법에서도 기본력, 학습력, 시험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중학생 이상이 되면 머리가 좋은 아이의 공부법과 안 좋은 아이의 공부법으로 나눠버려요. 초등학생은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을 얘기하는 거죠. 초등학생한테는 머리가 좋은 아이의 공부법과 안 좋은 아이의 공부법을 나누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머리를 더 좋게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고요. 중고등학생 애들은 머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상담할 때 검사하거든요. 이유가 얘는 고등학교 1학년 애인데 IQ 검사를 해요. IQ가 굉장히 좋은데 안 좋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능이 올라가요. 내신은 빨리 안 올라가도 수능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왜냐하면 얘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좋아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빨리 쌓이거든요. 근데 그 습관만 안 좋은 거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 머리도 안 좋고 성적도 안 좋으면 머리도 나쁘고 습관도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꼭 얘가 인문계를 가야 되냐를 다시 상담해요. 미대, 체대 뭐 이렇게 그 머리를 좀 들쓰고 머리를 들쓴다는 거 다시 말하면 수학을 안 하고 수요. 머리를 들쓴다는 거는 수학을 안 한다는 걸 뜻해요. 다른 과목하고 지능하고는 큰 상관관계 없어요. 영어하고는 거의 상관관계 없어요. 있긴 해요. 근데 수학보다 훨씬 떨어져요. 수학이 지능하고 제일 상관관계가 높고요. 그 다음에 국어예요. 그래서 어떤 애가 국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수학을 못한다? 수학을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수학을 못한다? 굉장히 성실하면서 머리가 나쁜 애예요.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를 못한다? 머리는 좋은데 굉장히 불성실한 애예요. 나중에 누가 이긴다고? 성실한 애가 이겨요. 불성실한 애가 꼭 집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 때, 여기 보면 형식적 조작기 13세, 그죠? 추상적인 내용으로 논리적인 추리가 가능하고, 그죠? 13세 이후가 돼야 추상적, 형식적 조작기가 되기 때문에 논술 수업은 이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깊고 어려운 사고력도 이때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4학년, 5학년한테 사실 전 역사 공부 시키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냥 단순 암기를 할 수 있지만 앞뒤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까지는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만들 때 그때그때 맞게 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 아이가 몇 학년이지만 실제 나이는 다르다는 거 그거를 어머니가 판단해 주셔야 되고 헷갈리시면 검사 받으면 되는 거고
검사 안 받을 것 같으면 얘가 반에서 몇 등 하는지, 수학진도 어디 나가는지, 다른 데보다 뭘 빨리 배우는지, 그걸 잘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14가지 영역을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 검사 받아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개발이 됐냐? 발견,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이게 엄마가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발견. 우리 아이, 엄마가 하거나 전문가가 하거나. 그러면 이 아이는 운이 좋은 거예요. 그 김연아는 그 코치가 있죠. 얘가 자질 있어 보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진짜요? 그리고 시작한 거잖아요. 모차르트는 아버지가 발견했고, 타이거 우즈도 아버지가 발견했고. 엄마가 가만히 보는 거예요. 아, 얘는 이걸 잘하고 저건 못하는구나. 그럼 못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동부진이 나오잖아요. 아, 못하는 건 이런 거, 못하는 건 이렇게 해야 돼. 잘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반복이죠. 제프 콜빈이라는 사람은 이 반복 때문에 웬만큼 잘하는 아이와 최고 수준으로 잘하는 아이의 차이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나 반복을 싫어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 최고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비율을 맞춰주는 학습 과정을 짜서 비율은 맞춰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걔의 능력은 안 커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라에서는 안 해주는 거예요. 비율 맞추느라고. 엄마는 그래 할지 안 할지 결정해야 돼. 지금 여기가 연산이 싫다고 그래. 그럼 연산을 통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그럼 시켜야 돼 말아야 돼요? 시켜야죠. 그걸 포기해버리면 얘는 수학을 잘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애가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걸 싫어해. 그렇다고 리스닝만 해? 그렇지 않아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지나고 나면 그게 안 어려워져요. 그때 시켜야 돼요. 나중에 시켜주면 덜 좋아져. 그래서 반복하고 강화는 잘하면 더 다음 수준으로 시켜야 돼. 요게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는요, 일단 얘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를 정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아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얘 특성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나의 잘못을 판단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실수를 고쳐주잖아요. 그거 고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왜 익숙한 걸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EQ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않는 힘이 뭐예요? 그게 EQ예요. 잘 설계된 연습을 해야지 그냥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책을 많이 읽으면 어휘력이 좋아지고 언어 능력이 좋아진다? 그것보다는 국어 교과서가 잘 설계되어 있다. 잘 설계됐다는 거는 레벨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교과서라는 거고 수학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레벨화가 잘 돼 있거든요. 영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레벨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국어는 레벨화가 안 돼 있어요. 왜 우리나라 국어는 레벨화를 안 시켜놨을까요? 서양은 어린아이 책에 레벨화를 시켜놨죠. 렉사일지수 써있고 다 써있잖아요. 이 책 읽은 다음에 다음에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고를 수 있게 책방에 다 나와있잖아요. 한국은 세계문학 대전집을 산 다음에 다음에 무슨 책을 읽어야 되죠? 브리테니컬 읽어야 되나? 안 써있잖아요. 왜 안 써있을까요? 그걸 쓰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단어서부터 다 문장까지. 그래서 미국 책은 전 세계들이 읽기 때문에 미국 출판사는 재벌이에요. 한국 출판사는 영세하기 때문에 그 작업까지 할 수가 없어서 전 세계 어느 나라 책도 미국 말고는 그걸 잘 안 해요. 못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려면 어린이 그 그림책 하나가 2, 3만 원씩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은 워낙 많이 팔리니까. 그래서 영어책은 문제가 안 되고 수학도 문제가 안 되는데 국어는 글의 레벨이 교과서는 그래도 국어학자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고3까지 초1부터 고3까지 레벨화가 잘 돼 있어서 저는 국어 교과서로 아이들한테 언어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은 다음에 꼭 문제를 푸는 게 좋거든요. 수학도 개념만 이해 안 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과 평화를 읽은 다음에 안드레센을 읽은 다음에 문제 안 풀잖아요. 근데 국어 교과서라는 질문은 꼭 문제를 풀린다고. 문제 풀면서 본문을 다시 보게 만든다고. 그래서 아이의 어휘력, 독해력을 키우는 게 저는 국어.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국어 선생님들한테
훌륭한 선생님들 많았거든요, 저희 쪽에 국어. 수능도 잘 가르치고, 그래서 초등부, 중등부 애들한테 국어 시간에 꼭 어휘를 애들이 외우게 해주시고요. 시를 외우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년이 높으면 모의고사도 좀 풀게 해서 좀 더 어려운 독해도 해주게 하시고요. 얘가 맞고 틀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푸는 동안에 머리가 좋아지니까 고학년 애들은. 그리고 교과서를 갖고 해주시고요. 하는데 엄마나 선생님이나 참 교과서가 밋밋해 보이잖아요. 더 재미있고 좋은 글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걸 레벨화 시켜서 만들 자신이 없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국어학자들이 한 것처럼. 그리고 문제를 그렇게 만들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국어 수업을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처음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다가 일단 엄마가 싫어해요. 무슨 교과서 갖고 국어를. 학교에서도 하는 거를. 근데 학교에서는 안 좋은 아이와 좋은 아이 같이 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엄마들이 조금 불만을 하고 선생님이 그럼 타협을 해요. 그리고서 다른 교재를 슬슬 쓰기 시작해. 그래서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내가 처음에 설계한 수업대로 하는 게 아니고 민성원 연구에서 박성원 수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작년 9월 달에 다시 개강을 하면서 내가 다 수업한다. 최소한 내 도제 교육을 다 받은 사람, 1년 정도를 내가 옆에 착한 어린 선생님을 놓고 처음만 책만 읽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수업하는 거 그대로 했어요. 한 10달쯤 지난 다음에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10번이나 들으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수업을 10번이나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저하고. 그러니까 따라 하더라고. 지금은 저보다 더 잘해. 젊으니까 확실히 달라.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제가 그때는 1시간 반 다 수업을 했고 처음에는 3달만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1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수업할 때 그 사람이 수업했다가 고학년들은 아예 수능 선생님한테 넘기고 제가 지금도 감독원에 앉아가지고 딱 앉아서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꼭 자기 걸 하고 싶어하는 그 경향이 있어요. 자기 거 하려고 그러면 아 요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틀은 거야. 그래서 아이들의 실력이 좋아지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일요일 날은 제가 수업을 해요. 그래서 국어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입시에서도 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죠. 국어를 잘하면 나중에 영어도 잘하게 되거든요. 플러스 국어를 잘하면 사회도 잘하고요. 국어를 잘하면 과학도 잘해요. 다 한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독해력이 좀 할 수 있는 게 나중에 심지어 수학까지도 고등학교 때 가면 국어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수능에서 국어가 차지하는 비중도 엄청 크잖아요. 제가 딱 그러죠. 일요일 날 한번 민성원한테 직접 국어를 배우게 하는 걸로 당신의 국어 문제만큼은 평생 끝내주겠다. 내가 영어 수학 문제까지 끝내주겠다는 못하겠고요. 국어 하나만큼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유치원생이든 주말에 하루만 보내라겠다. 처음에 1시간 반 수업하다가 나중엔 2시간 수업하고요. 학년이 올라가면 4시간 수업해요. 그거는 지금 4시간 수업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4시간 수업하는 애들이 제일 재밌어요. 왜? 1시간 반 수업하는 애들이 제일 힘들어해. 체력이 내가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증거가 중간에 나오거든. 국어는 정말 제가 정통 국어는 그렇게 시킬 테니까 나머지 시간에는 책만 읽으시면 돼요. 근데 책만 읽어갖고 되기도 하는데요. 되는데 안 되는 애가 또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다 돼요. 되게 안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해석이 돼야 되고 전문가의 피드백이 필요하고 제가 수업하다가도요. 너는 윗반으로 올라가라. 여기 안 있어도 되겠다. 왜? 윗반 애들이 가르치고 있는 걔들 레벨을 알잖아요. 얘 레벨을 알잖아요. 그럼 얘가 몇 학년이 관계없어요. 국어는 선행학습 개념이 없거든요. 올리면 돼. 그러면 거기서 또 따라가. 그냥 그 제가 설계를 하는 거죠. 많은 반복이 필요하고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해야 되는데 레벨화가 되어 있지 않은 과목들은 난이도를 높일 수가 없다. 자, 이 요꼬민의 유치원에서 되게 유명한 유치원인데요. 이 유치원 아이들은 다 덤블링을 할 줄 알고요. 이 출신들이 동경대학을 그렇게 많이 갔대요. 근데 이 요꼬민의 유치원 원장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은 재미있다. 재미있으니까 연습하는데 연습하면 잘하게 된다. 잘하게 되면 더 좋아하게 된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고 싶어 한다. 아이들의 경쟁은 어른들의 경쟁처럼 시기심이 아니고 제가 하면 나도 할 수 있다고 볼게요. 굉장히 건강한 경쟁이에요, 아이들은. 그래서 학교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은 맞춤 교육은 안 되는데요. 사회성은 최고죠.
그래서 반찬 투정하던 애가 급식 먹으면서 반찬 투정이 많이 없어지죠. 처음에 도저히 안 먹던 음식도 우리 반 애들이 다 먹는데 나만 안 먹을 수 있나? 그러고 먹는 거예요. 제가 카레가 그랬어요.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향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놀러 갔더니 친구 엄마가 카레를 만들어 주는데 네 명이 갔는데 세 명이 먹는 거예요. 나만 안 먹으면 병신 된다 그러고 먹었는데 그래서 남자가 군대 갔다 와야 성공한다는 것 중에 하나가 걔네들이 다 하는 건 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혼자 하면 못해.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 교육이 좋은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 우리 반에 이상한 애가 있다. 그걸 눈으로 보는 거죠. 일단 성격 이상한 애도 있고 머리 못 알아듣는 아이도 있고 심지어 너무 잘 알아듣는 아이도 있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홈스쿨링 하면 박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이만 놓고 가르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엄마들한테 1대1로 자꾸 해달라는 엄마가 있는데요. 1대1은 재수생한테만 맞는 거예요. 어릴 때는 같이 배우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들한테 비용이 저렴하지만 효과가 더 좋다고 그러면 잘 안 믿어요. 비용만 저렴한 줄 알아. 많을수록 효과가 더 좋은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효과가 1대1이 효과가 좋은 거는 지체해야 돼. 계속 반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얘만 반복을 시켜줘야 되니까 지체아인 경우에는 1대1이 맞고요. 고등학교 2, 3학년일 때 점수가 잘 나와야 되는데 요 과목만 안 나오거나 진도가 이미 다 나간 애들은 1대1이 맞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1대1보다는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능검사 해보면 보통 130이면 2%, 70이면 또 2%거든요. 그래서 2% 정도 위를 보통 천재성이 있다고 그래요. 천재성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130이 천재의 시작이니까 천재 중에 꼴찌예요. 130이면 영재고등학교 가면 안 돼요. 나도 영재고등학교 갈 수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영재 중에서 꼴찌예요. 일반 아이 중에는 2%인데 영재 중에는 꼴찌야.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뭐 이거 나중에 검사 받아보신 분들은 제체에게 이 검사 항목이 뭐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검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그 검사 소검사 항목하고 제체에 나온 항목을 잘 비교해 보세요. 이게 사실은 되게 저작권 문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함부로 쓰기 어려워가지고 거기다 뭘 물어보는 걸 다 써놨거든요. 어머니들 뭐 보면 뭐가 좋아요 안 좋아요 하는데 애가 뭘 테스트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진짜 검사 항목에 나오는 건 안 썼고요. 문제를 만들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검사 항목에는 새와 비행기 공통점이 뭡니까? 날 수 있다. 그러면 뭐 저는 뭐 탱크와 자전거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거기 있는 문항을 그대로 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언어성 지능하고 동작성 지능이 있는데 동작성 지능은 유동지능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타고난 영역이 좀 강한 지능을 동작성 지능이라고 하고요. 결정 지능은 언어성 지능들인데 언어나 어휘나 이런 것처럼 사후 교육에 의해서 빨리 좋아질 수 있는 지능들을 언어성 지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언어성 지능 같은 경우는 평생을 통해 좋아지고요. 동작성 지능은 청년기 때 좋아지다가 나이가 들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어리버리해지는 거예요. 막 빨리 뭐 하라고 손동작도 늦고 어리버리해지는데 판단력이 늦진 않아요. 이해력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빨리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면 그 대신에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이건 나이 든 사람이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동작성 지능 언제 키워줘야 돼요? 애 때 키워줘야 돼요. 그 좋은 동작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들한테 너무 책만 많이 읽히지 말고 손도 많이 쓰고 바깥에 활동도 하고 피아노가 좋아요? 바이올린이 좋아요? 피아노가 좋아요. 양손 쓰잖아요. 그쵸? 그림도 좋고요. 밖에 레고블록도 좋고요. 끝물, 가베, 뭐 프레베, 팩토 이런 거 다 좋은 거예요. 요거 이제 30은 상위 2%, 69 하위 10%. 자, 암기력. 우리가 개발시켜야 될 게. 처리 속도. 어휘력. 연산력. 공간지각력. 사회적 이해력. 이 사회적 이해력도 웃기는 게요. 제가 검사를 했는데 아버지는 서울법대 나온 판사고요. 엄마는 연대의대 나온 의사예요. 애가 머리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천재더라고요. 140대 후반에 150대 초반이더라고요. 0.0 몇 퍼센트예요. 근데 하나만 나빠요. 사회적 이해력.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테레비 없냐고. 집에 테레비가 없어요. 테레비 안 보면 사회적 이해력이 떨어져요.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회성. 왜냐하면 책으로 나오는 지식은 벌써 옛날 지식이에요. 테레비에서는 어제 지식이 나온다고. 그리고 어제 나온 것들은 다른 애들이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TV는 바보 상자가 아니에요. 다루기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TV에서 제일 안 좋은 방송이 뭐죠? 만화 영화. 절대 보게 하면 안 돼, 아들한테. 하등에 쓸모없는 짓이에요, 이거. 으악, 퐁, 꽝! 쫙! 집중력만 떨어져요. 으악, 퐁, 꽝, 이 말이. 그런 거는 엄마가 아이를 멍텅구리로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TV는 엄마하고 꼭 같이 시청하셔야 돼요. 엄마가 설거지할 때 사고 안 치게 보게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TV 보게 하는데요. 그 애는 망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라리 드라마도 봐도 돼요. 막장 드라마만 아니면. 왜 드라마에 보면 갈등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많거든요. 그럼 저럴 때 저게 왜 저러는지에 대해 자꾸 설명을 해서 사회성을 키워줘야 돼요. 다큐멘터리 같은 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게 문장을 풀 센텐스로 해주잖아요. 성우가. 그래서 풀 문장을 듣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TV를 보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게 뭐 이렇게 빠지나요. 정서진 나왔네. 이게 진득한 아이. 나를 알아야 된다. EQ는요, 나를 억누르는 게 아니고요, 나를 아는 거,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드너의 그 자기 성찰 지능하고 비슷한데요. 자기 성찰 지능이 높은 사람이 성공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자기 성찰 지능은, 야, 등신아! 그렇게 얘기했을 때, 와, 등신은 뭐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못생겨졌니? 그래? 너 피곤하구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누가 나한테 욕을 했는데 기분이 덜 나쁜 사람이 있고요. 욕하자마자 기분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EQ가 높은 거예요? 기분이 덜 나쁜 사람이 EQ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미지를 별로 안 입는 거예요. 누가 욕을 했을 때. 아, 제가 지금 슬픈 일이 있으니까 나한테 살았구나. 이게 마음이 편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걸 정확히 알아서 무모한 도전을 하지도 않아요. 긍정적인 거와 무모한 낙관주의는 달라요. 긍정적인 것은 할 수 있는 걸 도전하는 걸 긍정적이라고 하고요. 할 수 없는 걸 도전하는 거를 무모하다고 그러죠. 무모한 건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자신을 믿는 거, 자신을 믿는다는 건 자신을 아는 거거든요. 내가 강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이제 EQ가 높은 건데 저는 절대로 노래방을 안 가요. 가라오케 가도 술값만 내요. 나는 돈을 내겠다. 노래 너희들이 불러라. 그래서 나한테 자꾸 부르라고 그러면 나 간다. 오래서 왔지만 부르게 하지 마라. 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도 극복이 안 될 걸 아는데 그거 말고도 잘난 척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제일 못하는 걸 잘난 척을 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잘난 척하면 되지. 왜 제일 못하는 거를 극복까지. 그래서 저는 극복하는 인생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고요. 잘하는 걸 살살 이용해서 그냥 그걸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EQ를 높여주는 세 가지 습관이 기다리는 습관, 감수하는 습관, 경청하는 습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아, 요즘 저 지난번에 이렇게 그 수업을 하다가 그 기다리는 습관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엄마들이 진짜 못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밥 줘. 밥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설거지 하고 줄게. 이렇게 해야 돼요. 설거지 할 때 기다리게 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일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요. 참을성이 필요해. 네가 밥 한 끼 먹으려고 해도 엄마가 설거지하는 거 5분은 기다려. 기다리세요. 엄마 짜장면 먹자. 내일 먹자. 해주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엄마 내가 정말 원하는 참고서가 있는데 그거 사줘. 그거 사주면 공부 정말 열심히 할 것 같거든요. 그래. 그 아니에요. 저녁 때 아빠하고 상의 좀 해보고. 응? 기다리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끈기가 생겨요. 끈기가. 즉시 해주지 마세요. 그래서 아이한테 돈을 주면 안 돼요.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아이들이 참을성이 없어요. 어머니는 사랑하니까 걔가 원하는 걸 자꾸 사주잖아요. 그게 걔를 제일 망치는 거예요. 특히 호주머니에 돈을 주면 안 돼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 중에서 한 몇 년 됐어요. 걔가 정말 우수했어요. 수학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려가지고 얘가 청심중학교하고 예중을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중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과목을 너무 잘해서 중학교 때는 쉬어도 서울대 경영학과를 갈 수 있겠다고 보는 거예요. 예중 나온 다음에 너무 잘해요. 예중 나온 다음에 고등학교를 뭐 대원외고나 이렇게 가려고. 예중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음악 미술적 소질이 너무 강한데 미술 쪽 친구들 좀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예술성을 갖춰서 나중에는 그 아트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를 쪽으로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 대단하죠. 근데 둘 다 잘해, 잘해. 그렇다. 근데 집에 돈도 많아. 애가 착해. 심지어 되게 예쁘게 생겼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얘 한 달 소득이 한 3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얘의 소득이. 이 집 소득이 아니고요. 얘 소득이. 이미 상속도 끝났어. 건물을 몇 채 갖고 있고 지분이 있는 거예요. 얘 소득이 3억이래요. 얘 소득.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한둘이 있을 거예요. 한둘.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기죽지 마세요. 이런 애가 있어. 근데 호주머니에 1,000원도 없어요. 신발은 크록스 신고 다니고요. 학교 교복에서 나눠준 반바지 학교 운동복 있죠. 거기다가 이 3,000원짜리 중국제 티셔츠 입고 다녀요. 그리고 벤츠 600 뒤에서 내려요. 쉬는 시간에 애들이 편의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불쌍하게 쳐다봐요. 그럼 어떤 애가 너도 하나 먹어. 그래 고마워. 이러고. 맛있다. 이러고. 그래서 엄마한테 불렀어요. 왜 돈 안 주냐고 했더니 얘가 돈 많은 거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누구네 집 아나이니까 그러면 얘 근처에 얼마나 잡것들이 모여들겠냐. 얘 돈을 보고. 그래서 저희는 옷도 얘가 대학교만 가면 무슨 옷을 못 사겠냐. 사회 진출을 하면 아마 자기가 벌어서 사입고 지 돈으로 다 사입을 때 지금 얘한테 좋은 옷을 사 입히는 순간 얘가 외모 꾸미는 거나 신경 쓰지 않겠냐. 그러니까 엄마의 교육관이 너무 확실하니까 얘가 음악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게 된 거예요. 그쵸? 근데 애매하게 그 어린아이한테 고급 미장원 가서 머리 잘라주고 명품 옷 입히고 막 그랬으면 얘 머릿속에 똥 만들지. 얘가 수학 문제가 들어오냐고. 옷 사러 가고 싶지. 그죠? 어? 심플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생각해보면 돈을 주면 안 돼.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돈을 안 줬잖아요. 시간은 주셨어. 시간은 주고 돈을 안 주셨어요. 시간을 어떻게 줬냐면 노트를 집에 100권을 쌓았어요. 100권. 볼펜도 100개. 공부하다가 볼펜 사러 가는 시간을 세이브해 주려고. 이런 거는 쌓았어요. 그 다음에 책방에서는 항상 지금 돈으로 한 50만 원을 거기에서 디파짓 해놓은 거예요. 네가 원하는 책이 있으면 책은 사라. 참고서금하고. 그 중3 때 과외를 좀 멀리서 했는데 학원을. 졸업 과외를. 그 택시비. 근데 제가 엄청 가난한 줄 알았대요. 우리 선생님이.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교복을 세 번 접어가지고 이따가 2학년 때 한 번 펴고 3학년 때 한 번 펴주고 그 다음에 그 겨울 오리털 파카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그 지금 돈으로 치면 한 만 원짜리 카시미롱 파카 입고 다녔어요. 카시미롱. 오리털 파카 남들 있는데 카시미롱밖에 안 사줬어요. 오리털 안 사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저 모르는 애는 되게 가난한 줄 알았대. 근데 그 옷 빼고 나머지는 안 가난했거든요. 호주머니 돈은 없었어요. 저도 호주머니 돈은 거의 뭐 그래서 이제 그 삥땅 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택시 타고 가서 한 300m 앞에 내리면 한 500, 1000원 정도를 지금 저 1000원 정도를 세이브해서 내려 뛰는 거예요. 요거 모아가지고 뭐 해보려고. 근데 그거 모아면 큰 돈은 안 되잖아요. 근데 옆에 어떤 아이가 호주머니에서 지금 돈으로 몇십만 원씩 갖고 다니는 거 보면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죠? 그다음에 감사하는 습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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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한테나 감사할 것 찾아서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남한테 감사해. 자존감 떨어지는 사람은 감사를 못 해요. 근데 경청하는 습관은 역시 관계 문제 생겨요. 이게 EQ가 높아지는 방법이에요. 뭐 이게 집중력 이건 얘기 많이 했고 그동안 뭐 창의력은 두 가지죠. 들어오는 힘과 나가는 힘인데 들어오는 쪽에서는 암기가 중요하고 나갈 때는 정말 풍부한 생각을 해줄게 해야 되는데 전 창의력을 제일 마지막에 둔 이유가 뭐냐면요. 창의력은 복불복이 많아요. 일단 창의력이 그러니까 저는 교육과정 비포 애프터가 정확한 게 좋은 교육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성원한테 오기 전에 국어 모의고사 시험을 봤더니 6등급이더라. 1년 했더니 모의고사가 3등급이 됐더라. 그럼 성공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잖아요. 민성원이 가르치기 전에는 뭐 5학년 국과서를 읽었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 국과서를 읽고 있더라. 성공한 거예요. 어휘력이 이랬는데 이렇다. 지능이 이랬는데 이렇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여기 아이들 저희가 가르치는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은 6개월마다 지능검사를 국어 수학 다 공부하는 아이들은 무료로 해줘요. 계속. 그리고 상담도 제가 다 합니다. 얼마 전까지 안 했는데 해주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돈 내고 배우는 애들을 또 상담비를 또 받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다니는 아이들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제가 직접 상담을 해서 그 지표 읽어보고 여기서 이제 뭘 좀 더 시켜라. 다음 6개월도 다시 봅시다. 뭘 더 시켜라. 그래서 지금 국어만 듣는 아이들은 이게 저희가 검사할 때 검사 시간이 2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코딩하는데 1시간이 걸리고요. 다음에 설명하는 또 1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서명검사처럼 컴퓨터에 넣으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검사할 때마다 저희가 검사기관에다가 그 문제 낸 기관에다 몇 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비싸 보이지만 그게 비싼 게 아닌데 그게 국어 수업 듣는 아이들은 5만 원만. 저희가 그 다음에 수학까지 다 듣는 애는 무료. 수학을 듣는 애들은 3만 원만 내면 계속 그 검사를 6개월마다 해줘가지고 이 아이가 어디가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를 계속 판단하고 거리가 멀어서 더 이상 저희한테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6개월마다 한 번씩 오세요. 돈 내시고. 그리고 제가 직접 상담해줍니다. 그 상담비 따로 또 내셔야 돼요. 여기 다니는 애들은 그 상담비도 안 내요. 몰입, 플로우. 여기까지 얘기하고 질문 받을 텐데요. 칙센미아이라는 사람이 몰입을 얘기했는데요. 몰입은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은 거.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를 보내는 것 같은 느낌.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뭐 이런 느낌이요.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입 상태에 창의력이 되게 많이 나오고 지적인 성장이 되는데 이 몰입의 곡선은 도전적이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능력에도 맞아야 된다. 요 패스, 여기가 몰입 통로예요. 즉 너무 쉬워도 몰입이 안 나오고요. 너무 어려워도 안 나오고요. 도전 과제를 정확히 찾아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몰입의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은 너무 편안한 상태고 아름다운 상태다. 그래서 이 몰입 상태에 공부를 하고 몰입 상태에서 공부 저기 머리가 좋아지는 건데 이 몰입 상태가 되면 하루에 14시간을 공부해도 힘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몰입 상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거 보면 안 됐다고 그러는데요. 얘는 몰입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 종일 행복한 상태예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미드를 계속 보실 때 행복하잖아요. 제가 미드 좋아하는데 그거를 노력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제가 내 딸 사형이를 세 번째 봤는데 세 번째 볼 때마다 너무 좋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저런 드라마를 만들었을까. 근데 그게 50편짜리란 말이에요. 그거를 만약에 1로 본다고 그러면 얼마 짜증나는 일이겠습니까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더 보고 싶지만 자야 되니까. 그게 그죠? 이게 몰입인 거죠. 다음 게 귀찮고. 그래서 이 몰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난이도를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